통닭이 됐어, 통닭이. 그럼 난 죽었던 거야, 완전히. 예? 안녕하십니까. 마사지 코리아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하다가 어제 죽을 뻔했고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도 죽을 수 있다. 셀프 인테리어 하다가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경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영상 끝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안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역시 또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왜냐면 제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월세를 살아야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제가 집이 없었던 이유는 몇 번 영상 속에서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전 재산을 날렸죠. 우리 가족들 때문에 전 재산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연예인 사주예요.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다 돈 날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케이스예요. 길게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그 정도만 할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날렸고 거기다가 돈 날린 것까지는 그냥 억울하지는 않아. 네? 그냥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내가 벌어서 자수성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까지 된 거예요. 세금을 안 낸 거지 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집을 못 샀어요. 집을 사고 싶어도 옛날에 집 살 돈이 있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하나 살 돈이 있었는데 돈을 벌어도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 살 시기도 놓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을 못 샀던 거예요. 계속. 예. 네. 그래서 집을 못 사고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전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왜냐 이사를 막 다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막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인테리어 기술을 터득을 하고 비새는 거 고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 비새는 거 고쳐주면은요 그 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 주인한테 고쳐달라면 안 고쳐주지. 왜 안 고쳐주냐? 알았거든. 알면서 일부러 들인 거예요 사람을. 예, 근데 고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새는 걸 모르니까 이제 못 고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그 수리하는데 보수업체 다 불러도 이거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그 수리하는 사람들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저는 딱 보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눈썰미라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봐도 아, 이 양반은 어디가 잘못됐구나 이걸 딱 알아요 이상하게. 예. 그게 이제 약간 신통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딱 알고 그러니까 딱 집 건물을 보면은 아 여기가 어디가 잘못돼서 비가 되는 거라 그걸 딱 캐치가 딱 돼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집을 몇 번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근데 무료로 고쳐줬지. 근데 고쳐주면 꼭 쫓겨날 일이 생겨. 예, 이상하게 그 집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상일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고쳐줬는데 주인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고쳤다 입술 일부러 싹 씻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고 나는 어차피 무료로 고쳐주긴 했는데 갈 때 내가 이제 싱크대 하나 내가 다 버린 것도 아니야. 이거 아주 구석탱이 저기 다 써가잖아. 그것도 기울뚱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버릴 건데 이제 그거 하나 그냥 퉁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고쳤다. 그거 돈 주기시라고 한 10만 원이면 되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매번 여름마다 비 새는 거 주인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물 퍼내고 살았으면서 내가 그걸 고쳐줬는데 나 업어줘도 지쳤는데 거짓말을 딱 하는 거야. 아, 사람이랑 인간은 검은 머리 좀 짐승은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그런 걸 딱 괘씸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소송. 그 이제 비새는 것 때문에 손해배상 그거 수리비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 벽도 완전히 벽에 구멍이 나가지고 옆에 소음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측간 소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법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공망년이거든요. 공망 이제 그 제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잖아요. 공망이라는 게 공치고 망한다는 게. 공망년에는 공망달이나 공망년이나 공망일에는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증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그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증거 영상을 너무 잘 갖고 있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졌습니다. 아마 이제 백을 쓰지 않았나 그 양반들이 변호사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돈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쨌든 소송에는 지고 어쨌든 머리 깨지게 아팠어요. 예, 거기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나 더 이상 이제 월세는 못 사겠다. 예?
집 다 고쳐주면 주인 좋은 일만 시키고, 인테리어도 막 그냥 막 개판 쳐놓은 거 이거 다 이렇게 좀 잘, 벽에 구멍 뚫는 것도 이거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흠미는 거 다 이렇게 해주면은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계속. 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집을 사야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사고 싶거든, 이제 돈이 없었지.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대출 받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는 원래 이게 빚을 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던 게, 내가 빚을 자꾸 져서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나는 내 성격은 원래는 요만한 거라도 나 빚을 지면은 난 불안해. 난 은행 대출이고 아무리 그 싸도 나는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쥐똥만한 오피스텔이더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거지. 자금 좀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 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여기 좀 있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모였어요. 그 집살 돈이 딱 마련이 된 거였지. 거기다가 금매로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피스텔 7,6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게 됐는데, 이제 역시 인테리어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생각보다 할 수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꺼비집까지도 만지겠더라고, 두꺼비 집도. 근데 여기도 강남에도 여기 들어올 때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는 집마다 완전 날림인 집을 제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여기 완전 그냥 벽지 다 뜯어져 있고, 심지어 두꺼비 집이 이 두꺼비 집 케이스가 없는 거야. 그냥 노출이 돼 있어 이렇게. 와, 근데 그 두꺼비 집 하나 하는데도 저기 그걸 사와가지고 끼려고 하니까 짝이 또 안 맞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건지. 별의별 이제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 처음에 이제 강남에 여기 딱 들어올 때,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수리를 해줘요. 예? 보수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 지금 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장 불안은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팀이 딱 도착을 했어. 하는데 그분이, 이 전기 만지시는 분이 딱 전기를 만지시는데, 와, 장갑도 안 끼고 하더라고, 장갑도. 장갑도 탁, 빡. 물론 그거 이제, 나도 이제 뭐 전등 가리거나 이런 정도는 하는데, 예? 장갑을 항상 끼겠잖아요, 겁나서. 겁나서 장갑을 끼게 했는데, 이 장갑 낀다는 게 엄청 불편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장갑을 끼면은, 이게 뭐, 테이프 감을 때, 테이프 막 이게 장갑에 묻어 나오지, 막 이렇게 만진다는 거를 장갑을 끼고 한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특히 전기 만질 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거 보니까 장갑을 딱 안 끼고 하더라고. 나도, 물론 이제 차량이 내리니까 전기, 그냥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든지. 그래서, 저분 진짜 저기다, 예? 기술자다, 전문가다. 딱 감탄을 한 거지.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그거를 이제 두꺼비에서 끌고 그냥 손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사를 오면서, 예? 이렇게 이제 어디에 이제 고쳐야 되나 이게 딱 이제 보니까, 제가 일단은 그동안은 이제 제가 간접 조명을 참 좋아했어요. 예, 간접 조명. 간접 조명을 좋아해 가지고 여기 강남에 있는 이 간접 조명이 상일동에 내가 썼던 간접 조명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돈으로는 안 들었죠. 그래서 장안동에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는 간접 조명을 하면은 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저는 이제 앤티크한 분위기로 좀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앤티크하려면은 이게 저기 간접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딱 있으면, 예? 이게 멋있기는 한데 앤티크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옷가게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간접 조명을 쓰지 말자 이렇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정 그 조명을 좀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조명을 쓰고, 그 다음에 벽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벽등이 하나 있는데, 보통 가정집에는 벽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정집 인테리어 가보세요. 벽등이 있는데 있나? 벽등이 없어요. 예? 벽등이 없는데 오피스텔 가면은 항상 보면은, 오피스텔도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약간 구축 오피스텔 같은 데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벽등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 벽등이 이제 굉장히 또 낡았어. 예, 낡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아, 저 벽등을 좀 앤틱한 어떤 벽등을 하나 갈자. 예. 그래서 요거 하고 천장하고 그 조명기구를 사온 거야. 사와가지고 이제 벽등을 갈아야 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두꺼비줄을 다 내렸어. 내려가지고 가위로 예? 일단 전선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위를 탁 자르는데 갑자기 퍽 끓는 거예요. 으악! 아니 두꺼비집을 내렸는데 왜 이게 퍽 그러니까 퍽 끓 그래서 내가 이게 어? 두꺼비집을 내렸는데 왜 스파크가 나지? 이게 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 전기를 껐는데 안에 어떤 전기가 남아있나 보다. 전류가 약간 흐르고 있었나 보다. 예?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작업을 했어요. 예,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떼어냈잖아요. 이렇게 예, 떼어내고 그 다음에 조명 사온 거를 이렇게 갈려고 전선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응하는데 갑자기 또 퍽 끓는 거예요. 막 불꽃이 막 이렇게 막 이만하게 보여. 막 불꽃이 이만하게 퍽 끓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때서야 이제 아 이거는 저기가 아니다 이게. 예? 그 저기 뭐 두꺼비집 이 차단 상태가 아니야. 이게 분명히 이게 외부 전선이 있어.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 전선을 왜 집 안에다가 갖다 놓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두꺼비집 이 저기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두꺼비집을 껐는데도 나오는 그 저 불이 왜 집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외부에 전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외부 전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경비실로 내려갔어. 경비실로 내려가가지고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지 이러이러해서 네? 이렇게 됐는데 불꽃이 팍팍 튀었다. 합사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어? 나 죽을 뻔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 이전 그 관리사무소장이 응? 전기는 잘 알았어요. 내가 전화 한번 해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오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전 오피스텔이 생각이 나는 거지. 예전 오피스텔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 그게 근데 제가 그거를 떼서 없앴어요. 근데 그때는 퍽하지가 않았는데 그때도 죽을 뻔했던 거지. 예.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떼버리고 그걸 벽지도 그냥 발라버렸던 거야. 나는 그 옛날에 오피스텔 살았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집 나갈 때 월세금 이제 반환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5만 원을 빼고 주더라고. 와 약사포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그 벽등이 5만 원짜리인데 그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다.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지. 그 의무적으로 왜 설치를 할 거야 그거. 그 의무적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집안과는 연결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거다. 그렇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 말하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비상구 계단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24시간 켜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뭐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비상구 계단 불이 오피스텔 안에다가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비상구 셈이지 말하자면. 와 그러면은 그 생각이 그때서야 딱 미친 거야. 아 그래서 그걸 의무적이 어쩌니 뭐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어 그런 얘기가 딱 들어간 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비실에 가가지고 그 전 그 관리사무소장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 여기는 불을 가렸더니 이러이러해서 퍽퍽했는데 여기는 전원이 그 외부에 있나 봐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껐다 껐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게 뭐 근데 그 양반도 아마 그럴걸요 뭐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거지. 예? 그거 누가 만지지도 않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그냥 뭐 없애버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혹시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좀 찾을 수 있나요? 아, 그게 뭐 뒤에 뭐 1층 어디 뭐 거기 있는데 그걸 다 꺼왔다가 내렸다가 해서 찾아야 돼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조심스럽게 장갑 끼고 막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잘못 이렇게 두 선을 이렇게 같이 동시에 만지기로 했다 이러면은 바로 통닭이 돼서 통닭이 그럼 난 죽었던 거야 완전히. 예? 와 그렇게 위험한 거를 실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게 이제 오피스텔에 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냐면은 오피스텔은 말하자면은 주택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주택용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이 전체 전부였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그 개념이 뭐였던가 주택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법 개정이 바뀌면서 업무용에서 계속 주택용으로 그게 법적 허가가 이제 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 이전 그 오래된 오피스텔은 그 업무용으로 그게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비상고벨도 아니고 가정용 그 저기도 그 등불도 아닌 비스무리한 거를 하나 이게 다른 거야 말하자면 비상용을 비상구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냥 등불처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와 그냥 차라리 그냥 비상구라고 해놓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알려주질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이사를 올 때나 뭐 이때 아, 저 불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외부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아니, 그럼 쉽게 말해서 뭐, 그 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집도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닭해서 그냥 나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맹점, 예?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아무도 그거를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알리지려고 하지도 않고 법의 사각지대 뭐 그런 어떤 맹점이야 이게 이 오피스텔의 등불 비상구 등불 실내에 있는 비상구 등불 이것이 완전히 버뮤다 삼각지대 실내 같은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맹점이 있어요. 그 지나가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죽음의 어떤 모래지옥 같은 거예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지 막 이렇게. 예.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말하자면 공망 같은 겁니다. 공망. 그래가지고 아 그런 문제가 오피스텔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네, 반드시 특히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